제주도 내한119 센터 소속 구급대원이 동료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네,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내한119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구급대원이 함께 일하던 직원에게 성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제주도로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1월 직원들끼리 회식 자리가 끝나고 발생했습니다. 30대 구급대원인 A 씨는 회식이 끝나고 동료인 피해 여성 B 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뒤 술에 취해 있던 B 씨의 집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 담당 부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등의 행위가 있었던 건 맞지만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초 가해 직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직원을 다른 업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 상담 등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해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